그래서 저 곰돌이 팬티를 안 보고 저 소녀상을 갈 수 있는 방법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이 침대와 이 제가 있는 사이로 위짝 타고 빠져줘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실을 꾹 누르시면은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눈알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약간 옆으로 각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제가 맞추는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할 남자 프레이입니다. 오늘은 스피드런이 아닌 오늘은 올리오. 지금 이 게임이 또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이 게임을 여러분들 대나보다 깰 수 있는 스피드런 같지만 스피드런은 아니 아주 간단한 공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올리업에 대한 공략 정말 쉽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제가 깨는 방법만 똑같이 따라오신다면 네, 키보드 마우스만 컴퓨터에 꽂혀져 있으시다면 누구나 깰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뒤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탈 거고요. 이론상 이 방법을 쓰시면은 한 25분에서 26분 안에 깰 수가 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이 건물을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집 갈 때 계단 안 타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올라가 주시고. 네, 여기서도 이게 앞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게 앞을 안 보고 옆을 보면서 점프하면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이퍼 같은 것도 좀 더 빠르게 남자답게 달려주시면은 좋습니다. 내가 잘 잡아요, 생각보다.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거의 턱걸이 만개 가능. 그래서 생각보다 쫄지 않고 앞으로 가셔도 잘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져요. 여기가 이제 대야발 파이프인데 여기는 조금 걸어서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팁이 이걸 더 올라가지 말고 여기까지 왔으면 D를 시프트 누르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빠르고요. 여기 점프해주고 이쪽으로 올라가주시고 이쪽으로 올라가주시고 점프해서 시프트해서 올라가주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을 때도 마우스를 돌려서 옆을 잡으시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석 길이지만 이 게임 이렇게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대를 밟고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의자를 뚫고서 이 나무의 몸통 박치기를 정확한 각도를 맞춰서 하면 이렇게 나무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달리기 점프를 눌러서 탄 다음에 뒤를 돌아서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지붕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여기서도 넘어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찻길로 네, 가주시면은 바로 기찻길의 중간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원래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지만 제가 기차가 돼요. 기차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구간은 진짜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기찻길을 끊임없이 끝도 없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이 게임의 휴식 타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졸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아까 여기서 졸음 운전했다가 눈 떠보니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점프를 두 번 할 겁니다. 이쪽에서 점프 한번 해주시고 이쪽으로 와서 이 사이에서 가운데를 맞춘 다음에 시프트 점프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탈 순 없고 다른 의미로 이렇게 타주셔야 됩니다. 위로 여기서도 옆에 타고 여기서 점프하시면은 앞에 있는 난간을 안 잡고 넘어갈 수 있어요. 됐죠? 여기서도 이렇게 틈이 조금씩 있는데 가끔 여기 끼니까 점프 한 번씩 해주면서 그냥 가도 이렇게 큰 문제는 보통 없어요. 이렇게 여기 점프 그 다음에 여기도 점프 그 다음에 여기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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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점프 앞에 점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대각선 점프 해주시고 좋습니다. 여기 당당하게 달려서 잘 맞춰서 가시면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위에 침대가 있는데 일단 저 가운데 있는 침대는 스킵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 각도를 맞춘 다음에 타주시면은 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타주시면은 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타주시면은 자신 있으시면 한 방에 올라가시고 자신 없으시면 한번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 점프, 점프. 여기서 또 점프. 다행히도 이 코딱지만한 것도 이 친구가 잘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런 코딱지만한 거를 쫄 필요가 없어요. 네, 점프킹이랑 좀 다릅니다. 어, 야, 발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해도 잘 잡아요, 이 친구는. 네, 악력 고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바퀴 돌아주면서 이쪽으로 점프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점프해주시고, 점프해주시고, 여기서 신자를 밟고, 한 번 더, 점프해주신 다음에 이 끝에서 한 번 더 밟고, 날아가면서 저 파란색 이 통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잘 배우세요. 호이짝!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실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이제 오른쪽 점프해서 올라가시면은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에 있는 나무 판자도 남자답게 그냥 점프 점프. 그리고 잡아요. 여기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 박아요. 한 번 더 박아요. 점프하는 것보다 박는 게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론을 타고 하늘에 날 거예요. 네, 우리 드론 택시는 도착 지점에 가면은 알아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네, 내리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구름에서 딱 떨어졌으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전설의 풍차 구간인데 이 풍차가 정확히 6시 방에 왔을 때 점프 해준 다음에 약간 뒤로 가면서 풍차의 끝에 날개를 잡을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잡은 다음에 다 올라왔을 때쯤 점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날아서 가야 합니다. 이게 약간 실패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했지만 100% 성공보다는 좀 아쉬운 성공. 이게 이 위로 올라가야지 100% 성공인데 일로 오게 되면은 이걸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 귀찮이 틈이 있죠. 이렇게 넘어와서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 침대를 시프트 점프 구르기 한 다음에 뒤돌아봐서 이쪽으로 가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먼 거리도 점프할 수 있는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또 여기서도 얘 밟고 넘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도 시프트 점프 구르기 써주시면은 이 위까지 한 번에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흰색 차 뒤로 넘어가면은 올라가자마자 다시 떨어져 죽습니다. 야 드디어 올라와 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 흰색 차를 선으로 뒤로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저도 처음에 별로 착지했다가 예, 저 차들이랑 같이 바로 태초 마을 갔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얘 밟고 앞에 보지 말고 옆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은 한 단계는 또 안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노란색 택시까지 한 번에, 그 다음에 흰색 차,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점프. Nope. 자, 한 방에 올라가지는 잡았네. 그 다음에 이 버스까지. Nope. 아니 뭐하니. 들어가 주시고 이제 여기서 내릴게요 하고 내린 다음에 앞에가 길 같지만 사실 여기 길이 쇼컷입니다. 여기서 이 침대를 밟고 위로 올라가면서 넘어가 주시면은 네, 이쪽 분수대로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 빠르게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위를 올라간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프트 이렇게 끝으로 점프해준 다음에 이 위를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뒤에 아까 자전거가 있었는데 네, 저 자전거를 타지 않고 또다시 저는 달리기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쭉 간 다음에 이 침대 괜히 점프하고 그럼 무섭잖아요. 그냥 달려요. 냅다 달려. 그 다음에 각도만 맞추고 여기서 컨트롤 두 번 눌러서 구르기 해주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호! 승리의 세레머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간 다음에 여기 딱 넘어가면은 시프트 떼고 그냥 점프. 시프트 떼고 그냥 점프. 그 다음에 시프트 하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을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 타고 타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골드바로 넘어가고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컵을 간 다음에 롤스로이스 잡고 넘어가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달리면서 여기 있는 금고 있는 이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점프를 하시면은 이 골드바를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시프트 스페이스를 동시에 누르면서 구르기
이제 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멀리 슈퍼 점프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쪽을 잡은 다음에 이제 이 위를 올라가고 이쪽으로 점프를 해주시면은 바로 이 부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디냐? 올리업 처음 하는 사람들이 환호와 비명을 지르며 드디어 깼다 하는 바로 그곳. 무슨 개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입니다. 지옥 2단계 온. 이제 쉽게 말하면 인간계 끝. 이제 천상계의 시작입니다. 안녕 인간계, 즐거웠어. 근데 진짜 너무한 게 뭔지 알아요? 인간계랑 천상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천상계에서 실수하면 인간계 밑에까지도 떨어집니다. 튜토리얼 끝. 그러면 어이 풀리님 인간계 끝났으면 세이브도 되겠네요. 세이브는 없습니다. 네, 세이브는 없고요. 이렇게 천상계 도착. 이제 여기에서 이 끝에 계단으로 점프해 주신 다음에 열심히 달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불 가짜예요. 봐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이 계단이 그냥 달리기만 하면 조금씩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점프를 조금씩 섞어주면서 하면 좋긴 한데 잘못하다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 적당히 섞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로 점프 해주시고 여기 사과 점프 해주시고 여기는 한 번에 그래서 이 뼈를 한 번에 올라가 주시면 좋은데 뭐 안 되면은 이렇게 한 번 탄 다음에 올라가시면 돼요. 그 이제 여기가 아까의 기찻길입니다. 아까 기찻길이 이제 졸음쉼터라 했죠. 네, 여기가 이제 천계의 졸음쉼터. 네, 이런 위에서 자면 됩니다. 평화로운 부금도 깔아주고 쉬고 가라고 만든 곳이죠. 패딜도 이제 저를 반갑게 지적여주고 비도 존나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쪽에서 점프를 한 다음에 여기 토르망치 있는데 이쪽 망치로 점프를 해주고 이 끝까지 간 다음에 시프트 점프로 하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여기서 시프트 점프를 밟고 올라가시면은 저기 천사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시프트 점프로 성경책을 밟아주시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어깨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뒤로 간 다음에 불타는 우리 주님 손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주님의 네 여기 손가락까지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부터는 더 움직이면 밀려납니다. 사람이 점프하면 날아가요. 지금 제가 있는 손가락이 가장 빠르게 착지할 수 있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대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학교 급식 시간에 조금이라도 급식실을 빨리 나가기 위해서 저희의 왼발이 책상 밖으로 나가 있는 그런 디테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저 위에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저기 지금 이 위에 있는 드래곤 날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날아가 주시면은 바로 요 밑에 책들을 밟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책들에서 오른쪽 점프, 앞에 점프, 여기서도 뭐 약간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사리면서 무서우니까. 이렇게 돌아주시고 여기서도 천천히 천천히 책으로 바로 점프. 여기서 파란색 책으로 바로 점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책으로 점프. 왼쪽으로 잠시 점프 위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 사과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책으로.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책까지 점프 또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책 점프. 오른쪽에 있는 책 점프.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점프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도 바로 올라가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주셔서 여러분들 이 기둥 뚫립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저 기둥을 보고 반대편으로 돌아간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뚫리는 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십자가까지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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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트 머리까지 올라가준 다음에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다음 이쪽에 사이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퀸을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주신 다음에 여기 계단. 원래는 이제 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쪽. 근데 저기 지금 딱 봐도 지금 뿔 달려 있고 무섭잖아요. 뭔가 지옥의 뭔가 시작인 것 같고. 별로 가지 마시고 이것도 난간 밟을 필요 없습니다. 약간 옆으로 스치면서 책으로 올라갈 수 있고. 저기에 곰돌이 팬티 소녀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처럼 신사는 네, 곰돌이 팬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곰돌이 팬티를 안 보고 저 소녀상을 갈 수 있는 방법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이 침대와 이 제가 있는 사이로 위짝 하고 빠져줘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힐을 꾹 누르시면은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눈알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약간 옆으로 각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제가 맞추는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스녀의 흑금치까지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녀의 팬티를 지켜주고서 이 부분을 깰 수가 있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예, 여기도 약간 예, 새가슴 이슈를 조금 버려야 돼요. 잠깐 슬로우를 이렇게 걸어주면서 끝에서 점프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 구석탱이 예, 끝자락에 딱 잡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슬로우 안 걸어도 돼요. 네, 혹시 모르니까 거는 거고. 여기서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디테일? 떨어지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이게 배가 제가 올라가 있어야 출발하거든요. 아까 손가락이랑 조금 비슷해요. 제가 내리기 좀 더 빠른 곳에 도착을 해주는 건데 이게 제가 이 앞에까지 올라가면은 이 배가 저를 안 태우고 있다는 걸로 인식을 해서 출발을 안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지금 2배 1등석입니다 VIP 자리에요. 하지만 VIP가 되기까지 굉장히 좀 심장이 막 쿵카쿵카 뛴다. 이게 지금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빠지면 인간기까지 떨어집니다. 헤엄 못 쳐요. 예. 그냥 이 기체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거의 다 왔으면은 이제 슬슬 올라가주시고 여기서 점프 해주시면은 훨씬 빠르게 배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벌써 출발할 수가 있죠. 이런 디테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주시면은 이제 드디어 진짜 천상계 중에 천상계 신들의 약간 사당 같은 느낌의 이런 곳으로 오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밑에서 들렸던 부금과 위에서 들리는 부금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저 발포의 방향을 보고 들어간 다음에 한번 올라가 있으면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대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대포 밖에 테두리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샴푸를 올라간 다음에 샴페인이 올라간 다음에 샴페인이 올라간 다음에 시프트 점프를 하면서 얘가 발사하기 전에 제가 점프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1번 저 미친 저 다리 있잖아요. 막 중간에 막 뚫려 있어서 막 건너가는데 한땀 막 슬로우 하면서 아우 막 이러면서 막 넘어가던 저기를 스킵하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여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침착하게 침대를 밟지 않고 점프하지 말고 저기 각도 저 곰돌의 각도를 맞추고 앞으로 걸어가면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여기 다리까지 올라올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검과 이 검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검을 잡은 다음에 이 고래 심장에 있는 검에 매달려 준 다음에 이쪽에 있는 다리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면은 바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거의 바벨탑까지 왔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 진짜 족밥이에요. 이게 밟으면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럼 쉽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넘어가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 점프도 안 해도 돼요. 해바라기 그냥 넘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가도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항아리 아저씨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제 딱 보면은 개발자가 어느 성향인지 예, 대충 보이는 공간이죠 여기가. 그럼 이제 여기가 이 게임의 가장 지옥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잭과 콩나무의 나무 드래곤 길들이기 주인공을 찍어야 되는 드래곤 길들이기 영화 한편 찍어야 되는 바로 그곳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느리게 되면은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바로 그곳.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 점프를 한 번 더 눌러줘야지. 다짐이다. 맞아, 이거였어요. 반갑거리. 여기서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인 순간 제 목숨도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 지금은 제가 탄 곳이 괜찮아서 그 업가는 당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게 등 쪽에 탔을 때 문제가 뭐냐, 내릴 때 저 커다란 날개로 저를 후려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공중에서 저 날개 맞고 날아갈 때가 있는데, 사실 스런에서 저는 가장 빡센 곳이 이 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가 왜 빡세냐, 진짜 후반에 있어요. 하필 이게 초반에 있는 것도 아니라 단신 후반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죽어버리면은 좆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디로 내려야 되냐, 우리나라 국기 있는 쪽으로 점프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좋아요. 이제 여기가, 여기부터 이 제카 콩나무로 올라야 되는데, 여기부터가 참 또 거지 같은 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떨어져도 끝이에요. 여기는 이제 줄기를 도트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이 도트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줄 있죠? 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흰색 뭔가가 있어요. 그쵸? 제가 밟고 있는. 여기서 뒤로 한 발자국 간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를 해주셔야 하지만 점프 거리가 나요. 이게 안 그러면 점프 거리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를 해주셔야지 여기로 밟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마크 상자 밟고 이 앞으로 점프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옆으로 점프하면 이게 미끄러져서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나나양 옆에 있는 이 핸드폰을 밟지 말고 여기서 바로 10부터 점프를 누르면 여기까지 갈 수가 있고요. 여기 점프한 다음에 10부터 점프로 여기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해서 올라가면 이제 거의 엔딩에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시프트를 누르지 말고 그냥 점프로 점프로 여기서 구르기. 근데 상관없습니다. 올라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시프트 점프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이 우주선 위로 올라가 주세요.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가 저 검은색 테이프처럼 생긴 저기 원형 모양의 착지를 못하면은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아니고 이 밑부터 다시 합니다. 여기서는 이 원형 이 끝자리에서 내려가면서 카메라가 또 꺾고 여기서 스탑! 이게 이 가속도가 붙어서 몇 발자국 앞으로 가요 이렇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압으로 멈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해주시고 넘어갔는데, 네, 여기서도 다시 점프해주고 쭉 타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도 점프해주고 점프해주고, 네, 여기서도 점프할 필요 없이 이렇게 달려주시면은 한 번에 아 저 이름 뭐였지? 골드 아 몰라요. 이제 앞으로 가서 여기서 점프를 하면은 이렇게 이 앞까지 갈 수 있고, 여기서 점프해서 아 골드 버튼 맞다, 제가 아직 못 받았어. 네.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얘를 잡고서 이 왼쪽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받아봤어야 알지 얘들아 내가. 어 물론 실버 버튼 받아봤는데 순간 이름이 기억 안 났어요. 실버 버튼 받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골드 버튼 받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와 높다. 좀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고 뿌듯해요. 내가 이 높은 곳을 결국 올라왔구나. 이게 인간 승리구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오시면은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세이브 파일 불러와서 한 거여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면은 갑자기 이 친구가 어, 우주 복을 입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 우주복을 입어야 될 정도로 산소가 없는 곳에서 어, 우리의 꼬맹이 캡모자 하나 끼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제가 보여준 이 루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드런 실수를 안 하고 한다면 25분에서 한 26분대 정도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 타고 날아가지. 육지부터 타지. 왜 요만큼 올라갔다. 요렇게 온니어 엔딩 봤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다 할 수 있겠죠? 개나 소나 깰 수 있는 올리업의 아주 이지한 스피드런 공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공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올리업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올리업 공략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푸바.